역대 교수님이시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학장님도 지내셨고, 이 앞으로 나오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그냥 맨이 저기 송영빈 우리 선배님 말씀에 의하면 이 앞에가 완치석이잖아요. 이게 1등 되는 석인데, 늘이 자리에 앉으셔서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쓰시고 하셨던 우리 이명석 참가자님부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무슨 병이 없는데 이거 꾀병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당뇨가 좀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제가 그 약을 먹질 않고 쭉그 관리를 해왔습니다. 조금 올라갔다가 생식을 한 이틀 했더니 정상으로 딱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제가 여기 왔는데 물론 그 이후에 더 많이 나아진 것도 있죠. 그래, 매일 저는 하루에 세 번씩 그 운동을 나가고, 맨 처음에 갔던 곳이, 뭐죠? 설악산. 비령 폭포. 그 다음 또 어저께는 또 비선대를 또 갔다 왔어요. 뭐,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사실은 여기에 그, 뭐, 아픈 분들, 모든 사람들, 이렇게 피해서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근데 여기서 와서 그분들과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마주치고, 서로가 이렇게 그, 같이 했던 그것이 제 영혼의 치유가 됐습니다. 아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 병보다도, 그러니까 정신의 육체의 병보다도 저게 마음의 병을 제가 고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또 어때 또 살다 보면 만날 여러분들 다 치유가 될 테니까 또 다시 반드시 다시 만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범입니다. 9박 10일 동안 저는 이상구 박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저희들이 육체 건강보다 영혼이 더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육체는 뭐 그냥 병들고 뭐 어느 땐간 없어질 육체인데 저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은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영혼 구원해 주시고 진짜 이번에는 제가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알리고 싶은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나 간절합니다. 제가 만나봤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여러분들도요. 뭐 그냥 듣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우리 최성범님은 실로암 부를 때 이게 딱 동감하는 얼굴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보면요, 가슴이 벅차지면서 무서울 게 없어져요. 우리 성부님 만난 하나님 꼭 붙잡고 놓치지 않으시기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네, 또 어느 분이 좀 나와주실까요? 우진,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숙님이셨나요? 네.
저는 저희 딸이 난소암 거의 그 수술해도 이렇게 개복을 한 상태에서 상태가 안 좋으면 덮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듣고 결국은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은 했어요. 수술을 했고 제가 여기 오게 된 동기가 저희 애기 아빠가 23살 어린 아이가 암에 걸리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미친놈처럼 정말로 인터넷 다 검색하다가 저희가 조대에서 광주 조대에서 삼성병원 갔고요. 삼성병원에서 국립암센터까지 갔어요.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2차까지 항암을 했는데 안 먹었어요. 항암이. 그래서 결국은 국립암센터 박상윤 교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갑작스럽게 수술을 해주셔가지고 1차적으로 조금 이제 한숨을 돌리고 그리고 저희 애기 아빠가 이상구 박사님 동영상을 봤어요. 봐가지고 하루에 서너 편을 막 미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텀이 좀 있어서 저희가 여기를 오게 됐는데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여기는 저하고 종교도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그 어떤 종교를 떠나서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상구 박사님은 인류애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정상인으로 왔지만 우리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완쾌를 시켜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거의 다 아픈 사람이고 보호자로 오신 분은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 정상인으로 왔으니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뭘까. 근데 열심히 참여하고 기운을 이렇게 돋아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딸이 여러분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치유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웃음이 안 나와도 일부러 거짓이었지만 일부러 크게 모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건강한 현재는 건강하지만 나중에는 환자가 되실 분도 많잖아요. 일반인한테도 이 프로그램에 얼마나 감사하고 값지고 고급스러운 휴가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여기는 현대인이 한 번씩 다녀가시면 너무너무 많은 힐링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처음도 그랬지만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이러면서도 저는 가슴이 굉장히 많이 떨려요. 그리고 뜨거움이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게 저희 그 젊은 애들은 이렇게 어떤 병이 나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른들보다는 심각성을 못 느껴요. 덜 느껴요. 그래서 마음은 얼마든지 있는데 행동이 잘 안 되거든요. 저희 딸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박사님하고 그룹 미팅도 했지만 이제 단독 미팅을 할 때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단독 미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순간순간까지도 얼마나 정성스럽고 우리 그 섬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박사님 입장에서는 그 섬김이라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저희보다는 조금 급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한순간 한순간까지도 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섬김이라는 것을 몸소, 몸에 배어있는 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이분이 이렇게 엮어갈 그 세상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저 너무너무 많은 위로를 받고 가고 저희 딸 역시도 그 마지막에 그 박사님하고 했던 그 대화 속에서 분명히 어떤 해답을 찾아가고 갖고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여기 온 거 너무너무 행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박사님 힘나시겠어요?
네. 자, 또 어느 분이 나오셔서 또 이야기 좀 이어가 주시겠어요? 요번에 어머니 모시고 딸 데리고 오신 우리 유순원님, 내가 안 그래도 딱 집었는데 자진해서 손을 드시네. 이런 걸 이심전심이라 그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대가 오셨어요. 어머니, 딸, 딸의 딸. 안녕하세요. 저는 204기에 이제 천식하고 이제 비염이 심해서 힐링하려고 그냥 가볍게 왔어요. 저 혼자 이제 가볍게 와서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저희 가족 모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고 그냥 시골에서 무속신앙 이런 거 믿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204기 때 와서 너무 은혜를 받고 제가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아, 남편한테 꼭 이거를, 여기를 한번더 왔다 갔으면 좋겠다는 기도와 엄마, 아이들과한테 알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는데 205기 때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이제 남편 졸업식 날 내가 여기를 왔는데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 앞에 있는 그 환우를 끌어안고 서로 울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진짜 감명이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202번에 6기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우울증과 공포, 가위 눌림 막 이런 게 심하고 고혈압, 당뇨 이런 게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항상 하시고, 전화만 받은 마저 머리가 뒷목이 땡겨요, 자식들이.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 가자고 그렇게 했더니, 엄마 선택이라고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막 망설이더니, 아, 그럼 가보겠다고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오셨는데 농사 짓고 입은 채로 오신 거야. 그래서 모시고 오면서 여기 속재시장에서 옷을 한벌 사드려가지고 여기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여기 와서 처음에는 뭘 알아듣고 졸리고 이렇다고 하시더니, 이제 엄마가 항상 이 불안증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 신발을 막날 잊어버리는 꿈을 집에서도 자주 꾸고 여기서도 세 번이나 꾸셨대요. 찾는데 못 찾는 거야. 근데 엊그저께 자고 일어나시더니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신발이 막 찾아 헤맸는데 두 개의 샌다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그걸 찾으셨다는 거야. 아, 그리고 하느님도 이렇게 맨날 저기 하면은 하느님도 찾으시고 전혀 그런 거 모르시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엄마가 좀 얼굴이 많이 밝아지시고 좋아지신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서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또 딸이 박사님 강의 듣고 이제 봉사자로 이제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왔는데, 이 강의 듣고 깨알같이 적어요. 박사님 강의 너무 좋다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내가, 아, 내가 미리 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이들을 더잘 키웠을 텐데, 너 지금 교회 하나님 믿고 아이들, 네 자식은 더잘 훌륭하게 키워라 그랬더니, 아,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꿈속에서 맨날 신발을 잊어버리면 짜증나잖아요. 신발은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그거 맨날 잊어버리는 꿈이면 마음이 늘 언제나 안정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늘 허전했는데 신발이 딱 있는 꿈을 꾸셨다고요. 아유, 우리 어머니 그꿈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두 분만 더 하고, 네.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남자 동창생님들 중에서 좀 나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늘저 뒤쪽에서 잘생긴 분이 우직하게 앉으셨던 우리 박병조 선생님이신가요? 우리 박병조 선생님 한번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분은 겉보기에 꼭 무슨 저기 운동부 코치같이 생기셔가지고 절대 안 아프게 생기셨는데. 예, 기골이 장대하고 균형도 딱 잡히고 배도 안 나왔는데 어디가 아픈지 그것이 알고 싶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뭐뇌 쪽으로도 조금 뇌 동맥류라는 게 있어가지고 시술도 한 상태고요.
신장도 지금 이 혈압이 많이 있어가지고 혈압약을 먹으면서 신장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고요. 해서 지금 병원 치료를 계속 받는 상태에서 이제 편한 마음으로 여름 휴가로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한번 그래 체험을 해보자 우리 회사분이 이제 좀 권유를 하셔서 한번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데 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반에는 강의를 좀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 후반 쪽으로 가서는 이제 강의보다는 조금 내 자신을 힐링하자 해서 자꾸 이제 산에 다니면서 운동 쪽으로 하는 거를 조금 좀 집중해서 후반 쪽에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강의는 저 인터넷으로 항상 그 다시 되, 저 뭐죠? 다시 보기로 해가지고 항상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한 시간씩 듣고 이런 식으로 후반에는 제가 이제 좀 치유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보다 아프신 분들도 더 많으세요. 저는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 얘기할 단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도 항상 이렇게 아침마다 웃으면서 이렇게 뵙고 네? 서로 간에 이제 화이팅 해가면서 끌어안고 하는 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동이 저한테는 너무 컸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디 앞으로 모두 건강해지셔서 우리 한 5년, 10년 후에도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 유지하면서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악산만큼 좋은 산이 우리나라에 또 어느 산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얼른. 예? 지리산. 오, 지리산에서 오신 우리 이연태님 박수를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연태 선생님께서는 지리산에 속리산이었나요? 속리산이세요, 우리 이연태 선생님? 아, 속리산이군요. 속리산도 제가 가봤는데 단풍이 엄청 좋았던 기억이 나요. 지리산은 엄마 같은 산이더라고요. 부드럽고 설악산은 이제 악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쁜 거고 속리산은 그 두 가지를 합친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던데 그 아름다움을 소개하시면서 오셨던 소감 좀 잠깐 얘기하고 들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현태 참가자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속리산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암에 걸린다 하면은 이게 인생의 마지막으로 아주 재수 없는 병으로 그 불행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 생각 돌려보면은 이 암이라는 것은 죽음이 눈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인생을 다시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되돌아봐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의 생활 습관병 아닙니까? 마음을 잘못 쓴 데서 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바꿔야 아 일시적인 이 몸에 집착된 인생보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냥 이 몸뚱아리 믿고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인생보다 이런 암을 만나서 아 인생의 진정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게 어떻게 봐서 행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 먹기에 이 병을 행운으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 묵화와 이 오치를 그것을 접목하는 연구를 한 3년 하면서 이 화학약품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화학약품에 가스를 많이 마시게 돼가지고 희귀 종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3년 동안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깨달음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암이 어떤 불행이 아니고 나한테는 깨우침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 우리나라가 한국의 자살 1위국 아닙니까? 자살 1위국, 암 발생 1위국. 이러한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사라지는 사람을 새로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지금 이상구 박사님이 하시는 뉴 스타트, 새로 출발하는 이 길을 만나지 못하면은 항암제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이런 상황에서 뉴스타트 이 박사님의 이 의료 혁명이 제대로 많이 퍼졌을 때 이 고통 속에서 사라져가는 우리 동료들이 또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동안에 우리가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암에 대한 좀 책을 한 50여 권 사다 놓고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을 알고 보니까 그걸 공부하고 알고 보면서 이 박사님의 그 유튜브를 보면서 공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동안에 제가 수술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고 지금 이 나이에 뭐 더 이상 뭐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가려고 마음 먹고 그리고 한 10% 정도 부족한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그 부족한 확신을 위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10%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이 낫건 안 낫건 죽건 살건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모든 거 하늘에 맡기고 앞으로 그 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확신이 섰고 또 여러분들도 이 길에 확신만 서면은 자체 마음이 변해야 몸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면은 그건 길이니까 바른 대도, 대도라는 건 큰 길이란 말이야. 에? 큰 길은 뭐예요? 우리가 고속도로 길이 대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는 대도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을 통해서 완치되는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상구 박사님의 뉴스타트 이 운동이 한국의 새로운 의료혁명으로 이게 퍼져나갔을 때 여기에 설악산의 이 뉴스타트에서의 촛불이 전국에 퍼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고통에 사라져가는 우리 암 환자들이 전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내 몸 하나만 나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 스타트 운동에 앞으로 동참을 해서 이것을 전국에 퍼지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열심히 하시면은 그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가장 큰 복을 쌓는 길이요, 바로 하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그 속리성 공기 좋은 데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병에 걸리셨나 했더니 그 중요한 연구를 하시느라고 그냥 화학약품을 너무 많이 쐬셨군요. 이제 곧 잘 회복하셔서 속리산에서 또 놀라운 뉴스타트 봉화대가 설치되기를 기원하면서 빨리 회복하시기를 우리 예,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6기 일부 우리 동창생 중에 가장 나이 어린 동창생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진양하고 현세양 중에서 우리 현세양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어렸는데 무엇을 깨달았는지 궁금하죠. 그냥 자기 인사만 하고 들어가도 돼요. 나와보세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모델인 줄 알고. 어쩜 이렇게 느신하게 이쁜지. 참 예쁘지요? 예, 우리 예쁜 동창생에게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이은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사실 지금 보면 딱히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다가 살을 너무 많이 뺐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한테는 나는 절대로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내가 거식증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들 정말 보기도 안 좋다고 하고 가족들도 다 맨날 걱정하는데 정말 그 살이 찔까 봐에 대한 그 공포를 정말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밥 먹는 시간도 너무 싫고 가족들하고도 매일 싸우고 진짜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다 괜찮아졌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항상 내가 이렇게 살이 쪄도 되는 걸까? 내가 먹어도 되는 걸까?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근데 뉴스타트 와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싶었구나,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나한테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 나는 날씬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쉬고 좋으신 분들 만나고 좋은 말씀 듣고 이러면서 누구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고 다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내가 나 자신을 좀 먼저 사랑해서 나한테 좀 자신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